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장소 옮겼습니다. 네, 옮겼죠. 여기가 어디죠? 설악산 울산바위인데 장마가 져서 울산바위도 안 보이고 달마봉도 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네. 이 설악산을 배경으로 네. 저희 이 설악산에 아주 좋은 기운을 담아서 시청자분들께 비방법 하나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어요. 하도 네. 뭐 돈이 안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 여러분들 돈이 자꾸 꼬이잖아. 어? 꼬이지. 근데 돈을 자꾸 벌어달라 그러는데 내가 뭐 벌어줄 수는 없고 내가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애들 놓으면 수수 팥떡 하시죠. 팥떡 하죠. 팥떡. 수수 팥떡을 하면 우리가 뭐를 하냐. 이제 애를 놓으면 우리 10살까지 팥떡 해먹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팥떡을 이제 떡집에다 좀 크게 만들어 달라 그래요. 이렇게 크게. 네. 그래갖고 이 팥떡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다 돈을 넣어요. 돈을 이렇게 넣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전을 이렇게 넣어요. 네. 10원짜리를 넣어요. 지금 없어갖고 내가 100원짜리를 넣었는데 돈을 이렇게 넣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요. 이건 나이수대로. 여러분들이 50개면은 몇 개? 50개. 60살이면 60,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살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거 알려주면 안 돼.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근데 하도 요즘에 하도 경기들 없어서. 근데 이게 예방법인데, 이렇게 돈을 넣어. 이게 뭐 하냐면 애군을 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돈을 넣어요. 나이수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쭈물쭈물 해. 쭈물쭈물 했죠. 지금 내가 한 3개만 일단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흰 종이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개묘생 뭐 1월 1일 홍길동 손재 소멸 해가지고 이거 돈 넣은 거 있죠. 나이스대로 뭐 50살이면 50개 30살이면 30개 돈 딱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만드셨어.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묻냐면 동네에 봤을 때 이제 어디 나무가 좀 오래된 나무 같은 좀 이렇게 보이는 나무 있죠. 두꺼운 나무. 아주 두꺼운 나무는 비면 보호수 때문에 걸리고 이제 조금 나무 봤을 때 조금 오래된 나무 같은 나무에다가 요거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넣어놓으시냐면은 막걸리 있죠? 하나 부어놓으시고 땅 이렇게 세 번 밟고 침 퇴퇴 세 번 뱉고 오시면은 돈 막 꼬이고 이럴 때 이게 예방이 돼요. 옛날에 우리가 애남 수수팥떡 귀신이 수수팥떡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팥도 싫어 수수 싫어하시잖아. 네. 이렇게 해놓으면 급한 예방은 돼요. 금종 꼬일 때 10원짜리 돈이 엑사를 치잖아. 10원짜리가 지금 없어서 네. 100원짜리를 넣었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비방을 알려주려고 내가 일부러 이 떡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떡을 내가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비방이 돼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이거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도 알려달라 그러니까 수수 팥떡으로 만드는 이 비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재수를 보기를 바랍니다. 재수 많이 보세요.